강의 시작 전에 이렇게 시간 준비해서 시작해본 거 처음인가요? 등장들이 옆으로 나오는 처음인가요? 여러분들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시간이라는 시간에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진짜 해보셨어요? 어떤 결과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힘들지 몰라도, 만약에 한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방에 들기 전에 가졌던 생각에서 한 1도 정도만 생각이 틀어질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이후에 한 3년, 4년, 5년 후에 삶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두스킨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생각과 또 여러분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두스킨의 생각에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알아가시는 시간이 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전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나요? 부정적인 것도 상관이 없고, 자신감이 부족한 것도 상관이 없고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그분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아요. 이 기대감이라는 건 일종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여러분께서 그릇을 준비를 해오셨다면, 제가 담겨드릴 게 있다면 아마 다 마실 거고요. 담겨드릴 게 없다면 빈 그릇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아예 그릇 자체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이 시간이 의미 없이도 버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단 1%만큼의 기대감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분들이 주인공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좀 증폭을 시켜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 어쩌면 이두스킨이라고 하는 일이 내가 내 삶에서 가장 바랬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이 제인식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제인식은 원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새롭게 인식이 되어진다, 재인식 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저는 지금 이두스킨 비즈니스를 진행한 지 한 11년이 좀 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11년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두스킨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봤다면 저는 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두스킨은 제 삶에 아무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두스킨은 제가 이두스킨 사업을 당연히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이두스킨이었는데, 저도 10년 전에 여러분과 같이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이두스킨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전에 알고 있었던 이두스킨에서 새롭게 이두스킨이라는 일이 재인식되어지는 순간 제 삶에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두스킨이라고 하는 일이 되어졌었죠. 오늘 어떤 분에게는 이두스킨이 그렇게 새롭게 좀 재인식되어지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 이두스킨 사업을 하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이두스킨 사업을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두스킨은 어떻게 알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봤던 이두스킨을 만약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아마 제가 냈던 결과를 여러분께서도 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도 또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인식하는 것을 이제 반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요소냐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선입관은 좋은 선입관도 있고 나쁜 선입관도 있겠죠. 근데 그게 좋은 선입관이든 나쁜 선입관이든 둘 다 뭔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을 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쁜 선입관도 뭔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긴 하지만, 때로는 뭔가 또 맹목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할 수는 없겠죠.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뭔가를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선입관을 특히 이제 뮤스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지 않은 선입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일반적인 선입관들이 있죠. 어떤 선입관들이 있냐면 일단 다단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이제 이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 무스킨이라고 한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신경 쓰였던 것이 이게 혹시 다단계 아닌가라는 생각. 사실 다단계라는 용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스킨을 처음에 접했을 때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도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 하나만 좀 말씀드린다면 이 다단계랑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누구 때문에 돈을 번 사람들이 있냐 이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 다단계에서 만약에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돈을 버는 거냐면 그 일을 하는 사업자들 때문에 돈을 버는 게 다단계예요. 근데 이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소비자들이 일으키는 매출에 의해서 수익을 번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상 유튜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정리가 또 이 시간에 돼야지만 제가 얼마나 나누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한 가치가 정확하게 잡히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보시는 시간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이 이게 뭐 파는 거 아니냐 영업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참 재미난 게 이게 파는 거에서 못한다고 하는 분에게 설명을 드려요. 이에서 이게 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는 거예요. 아니, 요로 해서 이게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파는 거잖아요. 이게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설명드려가지고 분이 나면 사업을 하게 되시니까 자꾸 판단이세요. 파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 분이 결국 사업을 파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걸 여기서 또 구분하실 수 있는 그래서 또 시간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선입견 중에 하나는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선입관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오늘 제 강의 가운데서 좀 정리가 되시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하시는 시간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그 일을 굉장히 쉽게 하죠. 이 뉴스킨도 보면 굉장히 뉴스킨이 쉽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분이 계세요. 그건 어떤 역량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어떤 분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한 1억 정도의 수입을 내고자 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그 1억이라는 수입을 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1억을 벌 만한 행동을 해야지만 그 1억을 벌 수 있겠죠? 근데 그 1억이라는 행동을 어떤 사람이 그 1억이라는 행동을 하냐면 그 1억을 벌 수 있다라는 100%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그 1억을 벌 만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반신반의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반신반의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성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100% 확신을 가지고 그걸 이룰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야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시작부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누군가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제가 굉장히 의미있게 저한테 다가왔던 그 우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셔서 아실 수 있는 이솝 우화에 보면 여호와 심포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여호와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포도가 달리는 걸 보고 포도를 한번 따먹어보려고 이렇게 잠시 뛰는데 이게 좀 안 닿더래요. 보시다시피 좀 높아가지고 그래서 한참 좀 뛰어보려고 이렇게 좀 따먹어보려고 애를 쓰더니 이게 안 닿으니까 결국 여호와가 등돌려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거 셔 이리로 간대요. 이 셔요? 모르죠. 신지 안 신지 그죠? 안 먹어봤으니까 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겠죠.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접해서 그 사업을 얘기하는 중에 비슷한 느낌들을 많이 받는 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보게 되면 더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알아보고 건성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조금 까치까치 좀 알아보시고 좋으시면서 듣다가 나중에 가시면서 저 다단계
이제 저 형업이야. 참 대단한 또 분들 뵙는 게, 저는 사실 이 사람을 11년째 사업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을 100% 한다고 얘기할 자신이 없는데, 제대로 된 사업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이 마치 이 사람을 100% 한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가끔가다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적어도 이거 한번 뭐 정말 먹고 싶다면 뭐 어떤 도구를 통해서든 뭐 기어 올라와서든 제가 볼 때 이렇게 큰 수고 없이 한번 따먹을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따먹어서 씹어봐야 싱그만큼 없잖아요. 크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 포도가 이 여우가 이 포도를 못 먹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배가 들고팠어요. 만약에 정말 배고팠다면 이 따먹는 수고로움을 어렵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처음에 알아봤을 때 여기 오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비슷한 부정, 비슷한 의심, 비슷한 자신감 없음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정말 기회가 왔다면 그 기회를 한번 잡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 부정을 넘었을 만큼의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의 의심을 갖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의심이 부정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면, 정말 궁금해서 하는 의문이라면 그 분명히 풀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부정을 위한 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걸 해결해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적어도 이게 한번 포도를 따먹을 만큼의 그런 정도의 여유만 있으시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강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누스킨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가치. 제가 예전에 내가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누스킨에서 이 누스킨의 가치가 새롭게 발견될 때 저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었게 되어졌고, 그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서 제가 이해했던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조금이라도 같이 공감해 볼 수 있다면 제가 한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좀 준비해 봤고요. 사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이 사업에 대한 그 가치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 한 세 가지 정도만 나눠보려고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제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어찌 보면 이 가치 하나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가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수익적인 부분이에요. 이 누스킨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익과는 좀 다른 형태의 수익이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인데, 그걸 전문적으로 권리 수익 이렇게 얘기하죠. 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가치는 권리 수익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다 굉장히 재미난 정리를 봤는데, 부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재의식하게 되었다는 계기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부자에 대한 정의는 그냥 돈이 많은 사람, 이게 이제 부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깨졌어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다 라는 정의가 있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큰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가난한 사람 뭐가 될까요? 선택의 폭이 적은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선택의 폭이 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선택의 폭이 넓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라는 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 덧붙여서 하나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선택의 폭이 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냐?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없을 뿐이지,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사무실의 그 건물주는 그 사무실을 하나를 통해서 받는 임대 수익이 한 달에 한 1억 정도의 임대 수익을 받는데, 그런 건물을 9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썼던 사무실 있죠? 지금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알고 그 전에 사용했던 사무실의 그 건물주도 그 건물을 통해서 한 달에 1억 정도의 그 임대 수익을 받는데, 그 건물주는 그런 건물을 강남에 9개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언짢은 표정 짓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무슨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가 지금 이 뉴스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수입이 마치 그 건물주가 받는 수익과 같은 형태의 수익이 들어와요.
건물주가 받는 수입을 우리가 임대 수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임대 수입이라는 것은 권리 수입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 수입이라는 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건물주들만 받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노벨상의 노벨이라고 있죠? 그 노벨에 대한 그 노벨 상 받으면 노벨 상금 줘요. 그죠? 그 상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상금도 엄청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노벨 평화상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을 때 100만 달러 상금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 10여 억 정도 받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상들은 더 많은 상금을 주는데 그 상금을 매년 지급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돈이 생기냐? 전 세계 화학 공장에서 다이너마이트 할 때마다 일정 부분이 로열티로 노벨 재산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거 모아서 재산 운영도 하고 그 노벨 상금도 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수입도 권리 수입이에요. 그래서 해리포터라고 하는 작가가 책 하나 팔릴 때마다 또 책 쓰고 책 팔리면 또 책 쓰고 하는 게 아니죠. 책 하나 써놓으면 그 책 팔려 나갈 때마다 그 책을 통해서 영화가 만들어지면 영화 티켓이 나갈 때마다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지속적인 로얄티를 받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수입. 이것도 권리 수입이에요. 엘비스 플레스리라고 하는 가수는 죽었는데 그 죽은 그 가수의 딸이 한 명이 있어요. 그 딸은 죽은 아버지 때문에 가만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매달 벌고 있어요. 이것도 권리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 수입이라는 것은 지금 현존하고 있는 소득의 형태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권리 수입이라는 용어 자체는 여러분께서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내지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건물주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형태의 수입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일하고 시간 쓰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소득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로바닥을 참 불로소득이라고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개념이 틀린 거예요. 권리수입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 권리수입을 보는 분들은 그 권리수입을 벌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거죠. 이 권리수입이라는 건 참 매력이 있는 단어긴 하지만 이 권리수입이라는 건 그냥 발생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발생되는 게 권리수입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산입니다. 자산. 사실은 권리수입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자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누스킨 사업의 매력을 딱 첫 번째 가치를 말씀드린다면 이 누스킨은 자산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자산이라는 걸 가지게 되기 때문에 권리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이해해 보셔야 되는 게 도대체 이 누스킨에서 얘기하는 자산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산을 내가 진짜 가질 수 있을까를 따져보시는 게 이 사람을 이해하는 첫 번째라는 거죠. 그 가치를 이해하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 누스킨의 자산과 가장 흡사한 형태의 자산, 이 사업 패턴과 가장 흡사한 사업이 뭔가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마치 맥도날드와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누스킨과 가장 비슷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프랜차이즈 같은 거네라는 결론이 나오시면 이 사업을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신 거예요.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또 정확하게 좀 더 이해가 하실 건데 우리가 현재 맥도날드 그러면 이 맥도날드가 수익을 내는 원리라고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 맥도날드 본점이 있고요. 여러 이렇게 전 세계에 한 2만 천 개 정도의 이런 맥도날드 대리점들을 내줘요. 이게 이런 맥도날드 대리점이 전 세계 한 2만 개에서 한 2만 천 개 사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하는 매출에 대한 로얄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본사 오너는 맥도날드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본인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도날드를 하고자 하는 2만 천 명의 맥도날드 대리점의 오너에게 이 맥도날드를 운영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맥도날드 오너는 수익을 내면서 그 일정 부분 로얄티를 맥도날드 오너한테 주는 게 맥도날드 구조죠? 이게 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 맥도날드 대리점 하나가, 이래서 대치동에 있는 맥도날드 대리점 한 분이 동생 맥도날드 하나 내달라고 한다고 그걸 내줄 수 있을까요? 그건 못 내줘요. 이 맥도날드 같은 대리점은요, 대리점이 대리점을, 그리고 대리점 누가 내느냐? 이 본사 오너가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맥도날드 구조에서는 사실은 진짜 권리 수입을 벌 수 있는 사람, 우리 맥도날드 오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맥도날드 구조예요. 여기까지 아시나요? 네. 자, 누스킨 한번 볼게요. 누스킨 사업이란 건 어떤 사업인가? 어떤 사업이냐? 일단 누스킨은 내가 대리점이 되어지는 개념이에요. 대리점이 되는 게 물론
그 맥도날드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누스키넷의 대중이 된다는 것은 어떤 비용이 들거나 어떤 권리를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누스키넷은 이 제품과 나와 있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누스키 제품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구성해서 그 소비자들이 일으키는 매출액이 이하로 한 2,000달러 정도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비자 그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리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누스키넷 대리점이 되어야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권리수익이라는 형태를 볼 수 있는 이제 출발이 되어지고요. 사실은 조건은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누스키넷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이 나온 제품과 가르쳐주는 방법 배워서 누스킨 제품 좋아하는 한 12에서 15명을 소비자를 구성할 수 있으면 이상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못하실 것 같으면 이상 못하세요.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스킨 제품을 좋아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묶어서 그들에게서 일하는 매출액이 한 2,000 정도 달러의 매출을 시켜서 대리점이 되어지면 여기서 일하는 매출액이나 로열티를 당연히 받는 것 뿐더러 이 누스킨은 어떤 특징을 가져오냐면 마치 내가 맥도날드의 본사처럼 나의 대리점들을 늘려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맥도날드 오너처럼 본인의 대리점들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출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업과 사업의 굉장히 큰 차이점을 이해해 보셔야 될 게 그냥 이미지적으로 제가 한번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영업이라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진주알 하나만 시켜주는 게 영업이에요. 그럼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모래사장에서 진주 목걸이 한 쿵씩을 시키는 게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굉장한 매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득도 가능한 게 사업인 거죠.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누스킨 사업 한번 알아보러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셨어요. 누스킨 영업 한번 알아보러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셨어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어떤 개인의 영업력에 모든 게 의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속한 곳이 영업인데 내가 영업 능력이 떨어지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남아요. 내가 지금 속한 곳이 영업인데 내가 영업을 못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한 곳이 비즈니스다. 비즈니스 속해 있는데 영업을 좀 못한다. 그럼 성공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개인의 역량으로 의해서 큰 매출을 이렇게서 매출 대비 수익을 내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본사에서 그 직영을 해서 일으키는 매출액은 얼마가 안 돼요. 근데 그 엄청난 수익을 얻는 이유는 그 직영점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 노하우를 복제를 시켜서 전 세계 각 지점에서 본사에서 마치는 것 같이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서 큰 매출을 일으키는 거죠. 어떤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업과 영업을 정확하게 구분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누스킨 같은 경우는 내가 대접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인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누스킨에서는 자기와 같은 대리점을 12개를 만들어낸다. 12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각각 대리점이 이 누스킨에 나온 아이템과 내가 배워서 가르쳐준 12에서 15명의 소비자를 묶는 방법을 배워서 건전하고 정상적인 소비자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매출이 2,000달러 이상이 되어지는 그런 대리점 12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다 받기 때문에 모든 대리점들이 12개를 만들고자 하죠. 그래서 이렇게 12개의 대리점이 만들어지는 대리점들은 저희 직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이 사업을 이해한 동료 사업자 대리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도 본인의 소비자를 구성할 뿐더러 본인의 대리점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대리점들이 여기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맥도날드처럼 권한이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대리점들은 본인의 대리점들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든 대리점을 나의 1대 대리점이라고 얘기한다면 1대에서 만들어진 두 번째 대리점을 나의 2대, 2대에서 3대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한테 인정해주는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통해서 확대되어진 6대 안에 들어오는 대리점들이 일으킨 매출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저에게 로얄티를 지급을 해준다라는 이게 누스킨 사업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봤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그림 가지고 자꾸 피라미드 얘기해요. 제가 이거 동그랗게 그릴 수도 있고요. 위로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옆으로도 그릴 수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해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구조에서 어떤 이제 오해들을 하시냐면 이래서 만약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 이하의 것은 다 그 사람의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게 피라미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다음 시작한 사람은
그 어차피 나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의 매출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이하로 어떤 소득의 스타를 인정해준다고 한다면. 근데 인투스킨의 보상은요, 나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대점이 6대까지가 보상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시작해 나중에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여러분께서 정말 나중에 사업을 시작했었다 하더라도 제 1대에서 6대까지 대점의 수와 매출보다 여러분 1대에서 6대까지 대점 수가 더 많으시면 여러분 소득이 더 크다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시겠냐면 100층짜리 건물에 어느 층에 들어오더라도 6층에 대한 임대 수익만 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1층에 들어왔어요. 그럼 저는 몇 층까지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냐면 6층까지 받을 수 있죠. 제 건물 3층에 들어온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랑은 6층까지 연관이 있지만 그분은 몇 층까지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9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6대까지가 보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시작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나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나한테 이 사업을 가르쳐주는 스폰서라고 하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고 그 스폰서도 열심히 움직인다면 소득이 더 큰 일이 되셔서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 6대가 넘어가면 이게 또 이제 법적으로도요. 왜 6대를 넘어갈 수가 없냐면 회사에서 일어난 전체 매출액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 중에 35% 이상을 커미션을 지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6대가 넘어가면 그 35%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6대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업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결국 1대에서 6대까지 각각의 대기업들이 정상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게 이 사업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맥도날드 구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구조죠?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구조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6대까지. 이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을 텐데 왜 이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가느냐, 이 사람이 불로소득 아니냐 이런 자꾸 생각이 때문에 이까지 생소한 이면 이 사람의 생각하는 개념들이 있으세요 실제. 그래서 저는 이 스킨 보상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건 마치 영향력에 대한 보상이다.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라는 건 좋은 영향력도 있고 나쁜 영향력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물론 히틀러는 자살했지만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자살을 안 하고 잡혔어요. 그래서 전범 재판을 받는데 당신이 미친 나쁜 영향력에 대해서 당신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히틀러가 그래요? 저는 이 사람들밖에 모르는데 얘네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 소년병을 잘 처음 보는데요. 너 나랑 얘기해봤어? 얘기 못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잖아요 서로. 그렇다고 그 소년병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내가 직접 얘기한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부하, 이 사람의 부하, 이 사람의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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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해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저 소년병까지 그 히틀러 때문에 죽음으로 몰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나쁜 영향이고요. 실제로 히틀러가 미친 영향을 계산한다면 6대 더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직접 말한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뉴스킨에서도요. 저랑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얼굴을 저랑 직접 얘기를 안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이 제 영향을 안 받았을까요? 나의 회사가 진짜 그 영향력에 대한 보상을 준다면 6대 더 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 도움을 통해서 뭔가 도움으로 어떤 결과가 된 거에 대해서 진짜 영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6대 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6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노하우에 대한 특강을 한다? 그럼 밖에다 이렇게 써서 붙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제가 이 강의라는데 제가 6대를 지금 생각하면 저 바깥에다가 제 6대 안에만 들어서 사업 좀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업 노하우에 대한 특강을 얘기한다면 6대 안에만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영향력이 미쳐지는 것은 어떤 6대 이상이 미쳐지지만 그 회사에서는 6대까지가 나의 수익 영역이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일반 비즈니스에서는 한 이 대점이 굉장한 매출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큰 매출을 일으키는 곳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큰 소득이 들어오지만 이 뉴스키는 한 개인이 작게 그 매출을 그 쪼개서 그걸 좀 확대시켜 나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늘려나가서 큰 매출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영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큰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끔 이렇게 늘려놨다는 개념을 여기서 이해를 해보신다면 이 부분도 좀 이해가실 것 같아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또 어떤 분들은
이 뉴스킨과 좀 비슷한 형태의 일들이 있어요. 이게 좀 대수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이제 6대까지 준비할 수 있는 걸 이제 반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상의 영역이 늘려나갔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 뭐 방문 판매나 어떤 그런 다른 형태의 일들도 이런 보상들을 많이 띄어요. 이제 이 대수가 몇 대까지, 몇 대 이상이면 이 카탄기라고 얘기하고 몇 대 이하면 방문 판매 이렇게 속각은 되어 있는데, 이 설명해 드렸던 어떤 분들께서 뭐 우리 학생이랑 비슷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학습지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해서 학습지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학습지 가지고 학습지 쓸 고객 찾고 같이 학습지 할 사람들 찾는 거죠. 보험 하시는 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보험 가지고 보험할 고객 찾고 같이 보험할 사람 찾는 거예요. 이 누스킨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비슷해요. 같이 누스킨 가지고 누스킨 쓸 고객도 찾고 같이 누스킨 할 사람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누스킨 보고 비슷한 일이나 같은 일을 찾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소차도 만들고 같이 일할 사람도 찾은 거예요. 보험할 분이 같이 보험할 사람도 찾고 보험할 고객도 찾은 거예요.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일을 그만두게 생긴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됐어요. 내가 그 일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나한테서 보험을 든 사람이나 보험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 가보니까 이 사람이 이 일을 안 했으면 없었던 매출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생긴 매출이니까 이 사람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 일정 부분을 이 매출 없어질 때까지 당신한테 계속 좀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은. 그 일을 그만두면 그걸 끝인 거예요. 자, 누스킨 같은 경우에 하늘이 비슷해요. 누스킨, 마찬가지로 누스킨 가지고 같이 제품을 회원도 만들었고 같이 사업할 사람들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내가 5년 후에 다시 일을 못할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무스킨을 그만두게 됐어요. 내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나한테 내가 나무에서 만들어졌던 소비자나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할 수 있겠죠? 매출 계속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럼 회사가 보니까 이 사람에서 일하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일정 분야들을 이 매출이 소멸될까지 계속적으로 넣어주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완전히 패턴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가 목숨 걸고 집중해가지고 전업하는 학습지 하는 사람도 보셨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누스킨에 있다라는 거예요. 학습지 하는 의사분들 보셨어요? 여기 있어요. 정신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누스킨 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누스킨 아이템 통해서 회원망을 만들면 거기서 매출이 일어난다면 로얄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템을 내가 활용하는데 권리금 내질 않아. 여러분, 이 누스킨, 어떤 분들은 누스킨 제품을 이렇게 얘기하면, 누스킨 제품 자꾸 좋은, 누스킨 제품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질문하는 분 계세요. 모르죠, 제가. 다 써보지가 않고, 다른 제품을 몰라서 모르지만, 만약 누스킨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랑 무슨 말이세요? 쓰지도 못해요. 잘 모르는데. 제일 좋은 제품이라면. 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기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누스킨이라는 것은 사업의 기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는 건데,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스킨보다 정말 안 좋은 제품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은 제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시면요, 눈앞에 보이는 그 화장품 가게들 있죠? 그 가게 하나를 내는데 최소 5천만에서 1억까지 들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서 그 화장품 판매하면서 마진 남는 걸로 만족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예. 누스킨은 아이템을 내가 활용하는데 벌리면 되지 않고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생산적 결과를 만들려면 회사에서는 나한테 로얄티를 지급을 한다. 이 개념이 사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요,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이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제품 하나를 이 회사가 만들었는데 얼마의 비용을 투자한 것 같아요? 한 1-2천만 원의 제품 하나가 뜨끔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누스킨 아니고 어떤 뭔가 다른 일을 하는데, 결국 우리는요 딱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첫 번째, 남의 자산을 만들어주든지 내 자산을 만들어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학습지나 그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게 누구의 자산 만들어준 거예요? 그 회사 자산 만들어준 거예요. 이 누스킨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비록 이 아이템은 여러분이 개발한 아이템은 아니지만, 이 회사가 만든 아이템이지만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회원망을 묶으면 다른 것처럼 다른 내가 만든 아이템이 아닌 걸 가지고 회원망을 묶으면 그 회원망은 내 회원망이 아닌 게 다른 일의 패턴이에요. 근데 누스키는 누스키라는 도구를 통해서 회원망을 만들면 이 회원망은 내 회원망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인업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관계지 직원의 관계가 안 돼요. 이걸 이해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회원망이기 때문에 내가 상속할 수 있을까요? 상속할 수 있어요. 내 회원망이기 때문에 뭐 국가보다 차이지만 매매도 가능한 거예요. 회사는 그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 누스키라는 아이템은 여러분이 만든 아이템이 아니지만 이 아이템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런 회원망을 만드실 수 있다면 영생이라는 예수의 일적 부분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로얄티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산입니다. 자, 맥도날드 자산이 뭔지 보이세요? 이게 맥도날드 자산이죠? 자산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계속적인 생산적 결과를 만드는 게 자산이에요. 지분 자산일까요? 만약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분 자산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분 자체가 계속적인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산이라고 뭐냐면 그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한테 지속적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자산이에요. 만약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세율을 내줘서 계속적인 임대 수익을 나한테 줄 수 있다면 그건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께서 열심히 5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앞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뭔가를 했어요. 그 대부분의 일을 하는 분들은요, 남의 자산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년 후가 열심히 지금부터 일해서 5년 후가 돼도 그 일을 그만두면 더 이상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믿든 못 믿든 간에 말씀드린 건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누스키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걸 정상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5년 후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그만둔다 하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생산적 결과가 일어난다면 그 부분의 로얄티는 나한테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하도 믿고 지금 2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그냥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되어지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가단계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모든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합정이고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스키는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결국 누스키는 뭘 하는 일이냐? 첫 번째로 내가 먼저 매니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매니아가 될 수 있는 제품이지만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만약에 매니아가 됐다면 자, 나와 있는 것으로 제시된 방법으로 매니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든 매니아들이 일으키는 매출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달러 넘어가면 그럼 대전이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냐면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서 매니아를 만들어서 대전이 되는 게 두 번째. 그럼 내가 그렇게 대전이 돼봤으면 하는 방법 알겠죠? 그럼 누구한테 너도 해봐 도와줄게 너도 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못했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내가 좋은지 제품인지 모르는데 제품 좋다는 얘기 못하는 것처럼 내가 해보지 못한 일을 남한테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 순서예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2번이 되면 그때 그 자기가 했던 방법, 그 제시된 방법으로 또 다른 대전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게 이상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에요. 다단계 뭐냐? 1번, 2번을 무시하고 3번부터 하는 게 다단계예요. 이해가세요? 거기는 매출이라는 주체들이 소비자에 의해서 매출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집에다 갖다 쟁겨놓든 자기가 들어갔다 사재기를 하든 회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품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 다단계 회사들이 굉장히 추잡스럽고 굉장히 아주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전제되어진 근간은 뭐냐면 그 제품이 매니아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본 매니아들은 계속적인 반복 구매를 일으킨다는 전제에서 내가 계속 소비자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판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스키는요, 내가 대리점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매니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아들이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그 대신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시된 방법들을 매니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간혹 이런 분도 있어요. 미팅을 나와서 배우셔야 된다고 하면 나올 필요 없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안 나와도 다 2,000달러 할 수 있대요. 알아요. 그거 하실 수 있는 거.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분이라면 모든 의사분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마음먹고 내가 이 병원에서 한 2천 달러 매출을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일반인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제품 얘기하는 것과 의사분이 제품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틀릴 수 있으니까 만약 그분이 진짜 그걸 하려고 한 마음먹고 하신다면 보통 사람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2천 달러 매출을 한번 하셨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2,000달러 매출한다고 이 사람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매출을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매출을 하는 그런 대전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만약에 그 영업사원 분 한 분께서 그 병원에 오시던 분이 그 의사분이 무식한 걸 알고 나도 무식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병원 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그걸 못해가지고 와서 자꾸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 나와 있는 그 보편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요 방법대로 해야 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래야 이게 확장이 일어난다는 원리 때문에 와서 들으라는 건데 이 원리는 어떻게 이게 확장이 안 되지 않겠어요? 다른보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본인은 굉장히 크게 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주 큰 매출을 일으키지만 이게 확장이 안 되잖아요. 반면에 뭐 이렇게 뭘 잘 팔거나 뭐 소비자 만들지 못할 것 같은 굉장히 이런 분들도 꾸준하게 배우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척척척척 하더니 이분은 대리점이 확산이 되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두스킨 사업에 순서가 있어요. 만약에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오늘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 제품에 대한 검증이 되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걸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매니아가 될 만한 제품인가 확인해 보시고 내가 매니아가 됐다면 이제 그런 매니아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단 제시된 방법으로. 그래서 그 만든 매니아들이 일으킨 매출액이 미역 2,000달러 정도 되어지면 난 대리점이 되어져요. 그럼 그 방법을 확대시켜 나가는 게 이삼진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전술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네트워크가 진짜 성공이 되어지려면 이 네트워크가 정말 성공을 하려면 네 가지가 받쳐줘야 돼요. 이건 마치 의자의 네 다리와 같아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 하나 없으면 못 앉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 요소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지만 네트워크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만 잘하고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회사. 회사는 회사의 몫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제품. 또 제품은 제품의 역할을 해줘야지만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나. 난 또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가 시스템. 요 네 가지가 자기의 역할을 해야지만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회사의 역할은 뭐냐? 일단 회사가 믿을만 해야 되고 리딩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이 회사가 정말 믿을만한 회사이고 건실한 회사이고 정말 말하는 것처럼 내 삶을 서포트해줄만한 회사인가 라는 것을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회사가 진짜 믿을만한 회사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누스캠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말을 못 들을 것 같으세요? 보기를 드려볼게요. 1번 옆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가 한 누스캠에서 믿으시겠어요? 두 번째 친한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 세 번째, 경제 전문가. 자, 세 중에 하나 뽑으라면 뭘 뽑으시겠어요? 근데 대부분 1번, 2번을 뽑아요. 사람이 1번, 2번을 하세요. 제가 이 사람을 처음에 알아봤을 때 굉장히 재미난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스킨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주변에 물어봤어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주변에 스킨 어떠냐고 많이 물어봤는데, 굉장히 재미난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굉장히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이시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들려가서도 아프고 막 너 그거 하지 말아라 막 볼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제 주변에서 막 마찬가지만 좀 잘 살고 뭔가 이 경제 제가 좀 자문을 구할 분들은요 잘 알아보고 한번 해보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트워크라면 괜찮은데 회사를 잘 골라야 될 거야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유연한 사고의 차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이를 제가 이제 보게 되죠. 제가 사실 뉴스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더라도요, 많은 분들은요, 그냥 주변에서 돌아와 다니는 그 내용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나 내 주변에서 뉴스킨이 아닌 다른 뭔가에 대해서 피해를 본
혹여는요 뉴스킨 하다가 그만두거나 망한 분이 계실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제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뉴스킨도요 본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이것을 잘못하게끔 선택해서 잘못하시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고 제가 하고 있는 뉴스킨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진행하신다면 설사 그만두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금전적 손실을 볼 수는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 미국의 포브스지라고 했죠? 최대 경제전문지죠? 사실 이제 이 안에 있는 경제 기자들은요,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뭐, 웬만한 대학 교수님들보다 훨씬 더 빠른 이분들이 이 포브스지에 어떤 기사가 나오면 미국의 회사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회사 랭킹을 100위 확보하는데, 뉴스킨이 4위 있어요, 4위. 이 전 세계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뉴스킨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무슨 숫자 아세요? 지금 이 뉴스킨을 통해서 미화로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낸 사람 수혜예요. 타격이라는 거예요. 이런 백만장자들이 지금 현재 5일에 한 명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800이라고 해도 옛날 숫자가 좀 정확히 나와요. 예전에 제가 알았을 때 800에서 800 이상이 되죠. 5일에 한 명씩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특별한 이론과 이상을 가지고 여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회사에 대해서 믿을만하고 알아볼 만한 계기를 되어지는가. 자, 제품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리딩 프로덕트이고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썼을 때 실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서 매니아를 만들어내고서 지속적인 반복 구매를 일으켜내지 않는다면 이 네트워크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의 역할은 뭐냐면 재구매를 일으켜야 돼요. 재구매. 그래서 계속 같은 사람이 반복 구매에 대한 그 매출이 안정화 되어져서 내가 미국을 가든 어딜 가든 신경 안 써도 그 매출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간에서 이 네트워크 진행이 되고 이걸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재구매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으로서 설명됐으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실 제시드릴 수 있는 건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뭘 내가 확인을 해봐야 이 사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좀 잡아보시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이게 뉴스킨 초창기 때 나왔던 아이템이에요. 이거 가지고 아까 보셨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비누, 바디바, 이 페이스리프트 팩. 이게 한 26년 된 제품이거든요. 요걸 가지고 그 수많은 100만 장자들을 만들어냈어요. 몇 가지 안 되는 제품들을 가지고 그 수많은 100만 장자들,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아이템은요, 이 정도 수준의, 물론 이것도 지금도 이 리프트 팩을 흉내낼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26년 전에 나왔던 지금의 뉴스킨을 일본했던 그 주요 제품들을 본다고 흉내낼 수 있는 제품들이 지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손에 주어있는 이 아이템의 수준은요, 그 26년 전에 그 제품 수준과는 차원이 틀린 제품들. 그래서 아까 전에 서두에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실제 브레켓논이라고 하는 뉴스킨 그 오너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한 3, 4년 전쯤에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되어지는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간 아이템들이 지금까지 뉴스킨에서 그 수많은 아이템들이 26년 전까지 했던 일을 3년 안에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얘기를 실제 했었어요. 효과가 있어야죠. 어떻게 짧은 시간에 효과에서 그려드릴까 하다가 그 실제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먹는 에이지랑을 먹고 났었을 때 이 반응에 대한 비교인데 이 젊은 사람들의 유전자 발현, 나이 든 사람들의 유전자 발현, 이 나이 든 사람에게 에이지랑을 먹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과학적 이론과 실제 효과,
지속적으로 이렇게는 어떤 결과들 이런 게 사실 제품이라는 것은 좋은 제품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제품이 실제 이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그 이론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탁월한 제품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기준이 제품에 대한 기준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이 스티브 어워드라고 해서 아메리카 비즈니스 어워드라는 걸 개최를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회사들을 선정하는 데 가장 영예로운 상이 혁신기술 대상이라는 걸 주는데 2005년도에 뉴스킨이 이 파마렉스에서 나온 바이오포터닉 스캐너 그 뭐냐면 먹는 식품을 피를 뽑지 않고 그 몸에서 진짜 자기만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파마렉스 가지고 있는 그것도 개발기간이 한 14년 동안 720억 들여서 만든 기기인데 그 기기를 가지고 2005년도에 창립 역사상 이 기술혁신 대상을 한번 봤죠.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이렇게 이관함을 해요. 그때 기술을 추진해서 또 받는 뭘 받냐면 지금 설명됐던 이 에이지라 기술, 에이지라 사이언스로 기술혁신 대상을 또 받아요. 근데 이 기술혁신 대상이라는 것은 파트를 두 파트를 나눠서 주는데 전체 종업원수 4,000명 이상에서 한 회사를 뽑아서 주고 전체 종업원수 4,000명 이하에서 한 회사를 뽑아서 주는데 이 누스킨이 2010년에 받았을 때는 전체 종업원수 4,000명 이하에서 이 기술혁신 대상을 받았어요. 그해에 4,000명 이상에서 그 기술혁신 대상을 받는 회사가 또 하나 있겠죠? 그때 받았던 회사가 뭐냐면 애플이었어요. 2010년도에 기술혁신 대상을 받은 두 회사는 누스킨과 애플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 듣고 이 누스킨은 마치 화장품 업계의 애플 같은 회사입니다. 이 안티에이징 업계의 애플 같은 회사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막 하고 다녔었는데 이게 제 얘기만이 아니었어요. 이게 한 몇 개월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 중앙일보 기사를 여기 보시면 요 안에 뭐라고 써있냐면 뉴스킨은 현재 미디어로부터 안티에이징 업계 애플로 거론된다. 제 얘기만 아니에요.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네트워크는요, 제품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탁월한 제품이어야지 나도 개인이 유통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정말 중요해요. 이 역할을 하느냐를 저는 이제 마음만 보여드렸으니까 깊이 여기서 파서 확인해서 정말 회사가 믿을만하냐, 정말 제품이 믿을만하냐가 돼야 사업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는데 이거 잘 검토 안 하시고 반신반의하게 만약에 사업을 결정해서 반신반의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반신반의한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겠죠. 확신에 찬 그 행동을 해야지만 확신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요 네 가지 파트에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다 보면 결국은 이 회사가 제품을 믿을만하다, 괜찮다라는 건 이제 확실히 그 확인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이거 두 개 믿을만한 얘를 못 믿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저게 제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누스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전을 바꾸면 많은 실수가 뭐냐면 주변에 가가지고 이 누스킨 하면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듣는 분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멋있어. 어플하고, 고마워. 나 그거 찾았어. 고마워. 친구 같이 하자. 야, 그럼 멋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더니, 넌 참 좋은 친구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미친 듯 속으로. 어? 이거, 나는 오늘 봤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멋있어.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실수했으면 이제 답답해가지고, 5천만 원도 벌 수 있다고 그랬죠. 약간 이렇게. 교육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을 잘 알아요, 우리는. 그쵸? 그죠? 내가 느끼기에 내가, 물론, 벌면 좋겠지만,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 데 와가지고, 1억 벌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사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리에서 이 뉴스킨에 여러분이 1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이 1억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 1억을 벌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가 요구하는 결과치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셔야지 1억을 주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업을 갑자기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사업 초대 당신 할 수 있어. 그냥 대충해서, 절대 대충해서 될 수 있는 것 누가 대충해서 기록을 걸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버드대학 들어가고 싶었는데 뽑아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하버드대학에 보내주고 나서 저한테 대신 졸업할 때는 실력 맞춰서 졸업해야 돼?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고 들어갈 것을 안 들어줬어요. 정말 하버드 들어가고 싶었는데 실력을 못 들어갔는데 하버드에서 그냥 뽑아줄 테니까 대신 졸업할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시험 맞을 졸업해. 그 귀인 거죠 저한테. 물론 하버드 갈 마음이 없는 친구한테는 뭐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된 거나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전혀였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한 달에 한 1억 정도의 커미션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한 달에 1억 정도. 그게 일반 자산으로 따지면요. 한 300억 정도 되어지는 거품을 가지고 있어요. 1억 자산을 통해서 벌릴 수 있는 듯이 받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제 사업자분 중에, 막 결혼을 이제 하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집을 안 가는 중에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세가 남은 게 없고, 다 월세를 해가지고 오피스텔 월세를 한번 알아봤더니, 보증금 5천만 원에 매월 한 7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대충 해봤더니, 건물주, 그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오피스텔을 가지고 한 달에 한 70만 원씩 임대수익 받는 거잖아요. 그 오피스텔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더니 한 2억 정도 넘어요. 2억 정도를 본다면 내가 2억을 투자해서 오피스텔 한 사람은 한 70만 원씩 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생각을 해봤대. 내가 이제 그분은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지금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내가 진짜 미친 듯이 모아가지고, 언제 현금 2억을 모을까라고 계산을 한대요. 그 전에 대출 계산대 한 10년 넘게 걸리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미친 듯이 안 쓰고 모아서 2억을 모아서 70만 원 받는 거라,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뉴스킨에서 5,000달러 매출하는 소비자분들 10개월 들어오거든요. 저기 한 4,000달러 매출하는. 한 20, 30년 소비자 묶으면 70만 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돈 모아서 2억 모은 거랑 20년 소비자 묶으면 뭐가 쉬운가를 생각해봤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분이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과 인식이 틀려지네요. 여러분께서 바라보는 이상에 대한 인식이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요. 저는 뉴스킨을 안 했었어도요, 정말 300억을 한번 모아가지고 건물을 사서 1억 임대수익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이 300억을 모으려고 방법도 모르는데 이걸 하는 거랑 뉴스킨에서 나와 있는 방법으로 내가 이걸 하는 거랑 이걸 비교를 해보실 수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자산에 대한 개념과 이 방법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근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가진 두 번째 가치가 뭐냐면,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냥 여러분 모습으로 이상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변화가 되어지시면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변화를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 26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체계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변화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부자랑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부자랑 가난한 사람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계신 분이니까요. 부자는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자꾸 하더라고요. 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행동을 자꾸 해요. 그 차이점을 모르는 거냐면, 이 마인드의 차이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게 틀려요. 예를 들면, 이 부자들은요, 약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틀린 게, 약속을 내 입에서 나온 것은 그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요, 약속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중요하게 생기는 약속은 정말 잘 지키는데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약속은 잘 지키지는 않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자는요, 남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실속을 차리면 안 되네. 이 가난한 사람처럼 남을 의식해서 과시하고 보여주는 성향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만 보면 60년 부자들의 특징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뉴스킨에서 반응제 나중에 교육을 보시면요, 이 부자들이 생각하고 사용하는 습관과 그런 패턴들을 그걸 바꿔낼 수 있는, 사람 자체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내는 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가 발견한 두 번째 가치였어요. 그래서 이 뉴스킨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으면 바뀌었다, 변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제대로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과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내적이에요.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가 될 방법과 도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번째 가치다. 그래서 이 뉴스킨이라는 건 단순히 지도를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뉴스킨에 들어오면요, 특별한 사람을 바뀌는 게 뉴스킨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이 기회를 일단 먼저 기회로 한번 알아보고 그 확신이 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의 가치, 다른 사람을 도움을
상품으로 성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음식점을 아주 지정한 소스를 개발해서 음식점을 냈는데 그래서 우리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자주 오고 너무 친절하고 단골로서 소개도 많이 해주고 너무 좋아서 저도 친해져가지고 계속 같이 얘기하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종업원이 막 뛰어오더니 큰일 났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앞에 우리 가게 모든 가게가 생겼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갔더니 거기에 그 단골목에 딱 주인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막 살살살면서 다 얘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밀 얘기하더니 거기서 그 가게를 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께서 누스킨을 하시고 계시는데 누스킨 제품 소개도 많이 해주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 매니아 고객이 있었어요. 계속 친하게 지냈던 그 매니아 고객이 어느 날 전화보더니 조용히 드릴 말씀을 좀 뵙지 수다 받았더니 그분이 저 누스킨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꾸 더 충분히 이해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제가 지금 사업한 지금 11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